B가 되고요. 이 옆에 뒤에서는 나중에 라운드 처리할 때 기준선이 될 거예요. 라운드 처리할 때. 이렇게 한 바퀴 삥 돌려서 그 깊이에 대한 기준을 보면 이게 이제 허벅지 깊이고 그래서 이제 허벅지가 제일 낮은 데가 어디냐 이 경우는 제일 낮은 데가 어디로 가야 되냐고 생각하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허벅한 다리가 지나가 허벅지가 지나갔듯이 지나가는 제일 낮은 데 그런 데 생각해 보시면 돼요. 뭐하냐 손은 이렇게 바깥으로 당겨주는 거죠. 슬라이스 슬라이스로 그래서 몸으로 당기는데 팔은 슬라이스 해주는 거예요. 이 손으로 당기는 힘이 필요해요. 이 손으로만 당기면 흔들리니까 도와주고 그래서 이 손으로 자세를 유지하면서 당기고 이분 도와주고 근데 그걸 몸으로 당기면서 이렇게 슬라이스로 끝냅니다. 그러면 결을 끊어가면서 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깎아나가고 이렇게 깎아나간다고 생각하면 좋겠죠. 위쪽 결에 칼날이 먼저 닿아야 돼요. 그리고 아래쪽 결에 칼날이 나중에 닿으면 되게 끊어가면서 가요. 만약에 이걸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렇게 위쪽 결이 먼저 닿고 아래쪽 결이 나중에 닿는 식으로 이렇게 결을 끊어가면서 깎아 나갈 수 있도록 이 스퀘어 방향을 잡으세요. 이로 모서리를 슬라이스로 공략하세요. 이거는 이 섬유질을 계속 끊어가면서 깎아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슬라이스를 잘해줘야 돼요. 완성한다기보단 대략 이 정도쯤 됐을까 싶으면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제 여기를 눌러줄 거예요. 처음에 엉덩이 초벌을 할 때 여기가 오목해지는 걸 좀 경계하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눌러줄 거예요. 근데 지금 처음에 여기 초벌할 때 여기가 지나치게 낮으면 여기도 내려가고 여기도 내려가고 다 내려가야 돼. 근데 여기를 얼마큼 눌러야 될지를 이게 알기가 좀 어려워요. 물론 이제 매번 깎아놓고 이제 데이터를 측정해서 여기 깊이는 몇 이렇게 뭐 측정할 수도 있겠지만 이 칼은 당겨도 되고 밀어도 되니까 이 볼록한 부분을 좀 눌러주면서 그리고 나중에 여기 부분이 약간 이렇게 올라오는 게 좋아요. 약간 완만하게 내려가도록 여기가 살짝 이렇게 우묵하게 떨어지는 게 좋아요. 여기는 사실 그 정도 눌러줘요. 여기는 살짝 볼록하고 여기는 살짝 오목하고 뭐 이런 느낌이죠. 약간 황껍질, 양자껍질 벗기는 것처럼 그리고 이 선이랑 이 선을 연결하는 천혈입니다. 슬라이스 깎아 나가면서 여기를 어떻게 많이 쳐내야 되는지 이쪽으로 쳐내면서 이렇게 높이를 낮춰주세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이제 저 자를 기준으로 서로 동렬되고 이게 여기 보다는 이렇게 중심선을 보는 거예요. 중심선. 바라보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보는 게 더 가운데에 가까워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갈 때 기울기는 그렇게 맞추고 속으로 천천히 들어갑니다.
브레이킹 부분 많이 풀어서 빠져서 이제 타이트하기 좋은 거기도 해요. 올라가는 것보다 타이트하기 당연히 낫지. 타이트 힘들어서 그렇지. 좀 잘 찢어지 반응하는 그런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자, 비다리는 이제 이쪽이에요. 비가 이쪽. 그러니까 이렇게 방향을 맞춰서 러프하게 끼워놨는데 이 상태에서 아까처럼 깊이 집어넣은 채로 맞추려고 하면 안 돌아가자. 아무래도 본드가 이제 단단한 수축력이 생기니까요. 이 상태에서 맞죠. 배에 이렇게 맞춰주면 좋죠. 그래서 너무 끝까지 때리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두세 번만 때려도 되는데 부분에 반 정도만 집어넣고 방향이 맞는지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전면 방향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이건 세방치로 때릴 수 없으니까 로망치로 대충 이렇게 끼우면 사실 다시 빼기 힘들어요. 이렇게 해놓고 아직 덜 돌아간 것 같은데 이따 클래프를 한번 밀어낼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A 다리가 이쪽에 위치하니까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A 다리가 이거 계속 다 안 들어갈 때까지 이렇게 하시니까 저기 할게요. 세워놓고 때려주면 더 좋아요. 자, 세게 끝이 좌판에 들어갔어요. 지금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너무 강하게 쾅쾅 때리다 보면 이게 터질 수 있어요. 그런데 소리를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짧게 잡고 탭이에요. 쾅쾅 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헐렁한 소리 나다가 좀 잡으면 돼요. 얘는 귀하고 이 정도만 들어가면 이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세 개 다른 후에 아무래도 밀도가 좀 다르다는 신호가 나서 이런 게 앞으로 뒤로 기울 때 너무 뒤로 기울지 않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느냐 이 밸런스를 잡아 나가는 게 결과적으로 나중에 흔들레적으로 만들었을 때 어떤 기울기가 될 거냐를 결정을 하는 요소예요. 그 센터라인을 연결하는 센터를 연결하는 선을 코를 기울 장부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방향을 이렇게 잡았어요. 두께를 이렇게 양쪽이 같은 높이가 같은 정도만 남게 위치를 살짝 이렇게 표시해놓고 다시 많이
많이 기울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다리를 들고 마치 그네 타듯이 이렇게 흔들흔들 해봤을 때 앞으로 이제 몸이 쏠려서 이제 멈추는 것 같은 브레이크업을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나지 않아야 되는 거고 뒤로 그다지 기울지 않아요. 여기가 차이가 많이 날 때 상부를 얹으면 더 많이 기울고 조금 덜 차이 날 때 상부를 얹으면 좀 덜 기울고 굳이 붙이지 말고 그냥 등받이가 없지만 그냥 흔들흔들 해봐. 엉덩이만 오지 말고 또 그냥 같이 흔들어요. 앞으로 쏠리는 느낌이 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쏠릴 것 같은 느낌이 나요. 그런 건 안 하는데 이렇게 뒤로 차이가 되게 커져서 지금 이제 이렇게 눌리면서 한번 들어가면 뺄 수 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이 스트레처는 무늬결이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세로결이 있으니까 이쪽 구멍은 안 변하고 이쪽으로 변하니까 네. 이 장부도 이 무늬결이 이렇게 세로결의 직각이